머스크 노골적으로 음란 트윗에다 성인물 올렸다가 가상화폐가 이제 35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저 뭐요? 저도 잘저 모르겠는데 뭐길래? 성인물 컨텐츠 거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컵로켓 코인 가격 뛰어 누리꾼들 머스크에게 욕설하고 댓글하고 비윤리적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의 어나니머스가 네. 니들 징벌하겠다. 아, 비트코인 관련돼서,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 머스크가 이야기 많이 하니까 징벌 경고. 당신의 놀이 때문에 여러 사람의 삶이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 여기서 어나니머스가 경고를 때렸습니다. 네네. 야, 얼마나 참다 않았으면 해커들까지 이렇게 난리 칩니까? 아, 근데 대박이네. 머스크 형님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머스크의 영원한 반려자가 네, 있잖아요. 그쵸. 맞나요? 반려자라는 게? 네, 결혼한 사람, 네, 와이프.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머스크의 연인 크라임스도 시끌 AI 공산주의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이슈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 커플이 트위터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어. 둘다잘 맞는 것 같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AI는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영상을 올려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아, 이렇게 이슈화될 수 있는 글을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옆에서는 남자친구는 이제 야동 홍보하고 있고, 트위터로. 여자친구는 이제 공산주의 얘기하고 네. 있고, 이거는 또 틱톡에다가 올렸대요. 네. 틱톡을 통해서 AI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올리고, 한쪽은 틱톡, 한쪽은 트위터. 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럽잖아요. 뭐,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만, 그죠? 당신의 영향력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중간에 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뭐요? 가짜래요. 아, 가짜예요? 이래놓고 하면서 어나니머스는 사실 아니었어. 어나니머스도 갑자기 잠만 내가 한거 아닌데 누가 날 해킹했네 하면서 누가 어나니머스가 말하지 않은 거를 어나니머스 거라라고 말했는 요런 내용도 나와가지고 이 내용이 오보라는 내용도 좀 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중요한 뉴스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새끼가 머스크가 잘못했어. 노골적으로 이제 뻘짓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이제 트위 뭐냐, 일반 투자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쵸, 이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이게 요거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는 지금 틀어막기 반발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암호화폐를 받은 수수료 정부가 자전거래 금지 원화로 못 바꿔 커스터디 기관에 맡기고 담보대출 받아 운영해야 하나. 그래서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 측에서도. 네. 그래서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감독 주무 부처랑 첫 번째로 지금 회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업자의 자전거래 금지에 불만을 내쫓고 있습니다. 자전거래가 정확하게 뭔가요? 자전거래란 내가 물건을 올리고 내가 사가지고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뻥튀기 시켜주는 게 자전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래를 금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난 이해가 잘안 되는데, 자전거래를 막으려고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 받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이거 돈으로 못 바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잘안 되는데,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됐다라는 건, 사실 자전거래 외에도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한 이제 그 수수료 자체도 그러면은 원화로 못 바꾼다라고 한다면 거래소는 뭐 먹고 살라고 한 얘기지? 그죠?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자, 거래소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 자전거래 금지가 거래소의 자금을 틀어막을 규제로 될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지금 자전거래만 따로 자전거래다 규명해서 수수료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금액 전체를 지금 원화로 바꾸지 못하는 건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또 이제 뭐 거래소들은 원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수취에 대한 납세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뭐 자전거래 자체는 뭐 사실 자전거래가 없으면요 시장이 망해요. 그죠. 이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래가 없으면 망합니다. 네, 코인 다 상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전거래는 용인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 활력소 어느 정도의 활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웬만한 우리 메이저급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도요
자전 안 돌리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소일 거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다 막아버리게 되면 그냥 코인시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세 차익이라 그래서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봇을 돌리면서 이 거래소별로 가격을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거래소 측에서. 그럼 그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얘네들이 또 김프 봇을 돌리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김프 봇 돌리고 있는데, 그런 봇 거래하면서 다 자전을 돌 텐데, 그런 것들도 아마 다 막아버리면 얘네들 입장에서 많이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완전 위축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규제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자전거래를 니들이 어떻게 잡을 건데, 외주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규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래소 자체 내에서 돌린다? 그거는 막을 수 있는데, 거래소 외부에서 돌리는 거는 어떻게 정할 겁니까? 사실 그런 디테일이 지금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자전거를 통해서 뭐 3%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금지라든지 뭐 요 정도의 규제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프로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몇 프로까지는 안 된다. 뭐 주식도 사실 몇 프로까지는 용의가 되거든요. 그죠. 아예 없진 않아요. 주식도 자전거를 돌아갑니다. 곧 돌아가고 어느 정도까지는.